올해 의견 거절 때문에 회계 법인이 여러분들께 책임 묻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번 일로 회사가 우려하는 건 작년입니다. 작년이요? 따지고 들면 비슷한 재무제표를 두고 작년엔 괜찮다고 적정을 줬다가 올해는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꾼 거라. 문제가 안 되려면 작년에 괜찮다고 했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야 돼서요. 설마하니 영화를 개봉 못한 사실도 굿즈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이 회사가 괜찮다 하고 넘어가신 건 아닐 거니까. 회계법인이 적정 주는 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눈알 빠지게 이사회 회의록 뒤져가면서 기껏 조서 꾸며놨더니 이게 무슨 당연한 소린가 싶으신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죠. 이사회 회의록이요? 네. 이사회 회의록. 하긴 이사회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데 회계사가 뭐라 하겠습니까? 나에서도 적정 말고 딴 걸 주긴 애매했겠네요. 피플젠터 이사회 회의록 참고하신 건 전년도 조사에 전부 기재돼 있겠죠? 이사회 회의록 4번도 당연히 같이 보관돼 있고요. 이사회 회의록은 없었습니다. 그랬겠지. 그럼 위험을 못 알아본 그 친구들 잘못이지. 강의한 회계사처럼 실수를 인정하던가 아니면 세상에 없던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어서라도 자기들 잘못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지 않겠나. 가짜 이사회 회의록 사문서 위조를 지시하란 말씀이십니까? 잘못되면 부대표님과 제가 사문서 위조 교사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우, 전에 그 친구들한테 가짜 회의록을 만들라고 지시를 할 건가? 소송이 들어오면 전부 당신네들 책임이니까 겁나거든 미리 가짜 회의록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 거냐 물었네. 아니겠지. 당연히 나도 아니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에 없지. 우리는 판만 잘 깔아주면 되니까 그 깔아준 판 위에서 뭘 할지는 그 친구들의 선택이고 그 친구들의 책임 아니겠나. 원본이든 사본이든 상관없어. 법인 인감증명서, 이사회 회의 다섯 글자 종이에 적혀있으면 무조건 찾아.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찾았습니다. 타그룹 3사가 업체 대금을 송금한 날짜는 3월 16일입니다. 오케이. 3월 16일. 3월 8일. 3월 8일에도 이사회 회의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그날 이사회 회의 때 투자 결의했다고 하면 되겠네. 그 다음. 다음 송금일은 4월 24일입니다. 4월 24일. 가짜 이사회 회의록 작성했을 자료 일체 모두 수거 완료했고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회의록이 완성되면 상하그룹 쪽에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회의록 M&A 물 건너갔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지 않은가? 우리 식대로 돈을 벌어야지. 안 그래도 피플젠더 케이스로 우리가 뭘 더 얻을 수 있는지 상황별로 수익률 계산 중입니다. 내일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알겠네. 감사 의견이 거절되면 지산은행 입장에선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하고 즉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빌려줬던 돈 도로 돌려달라고? 충분히 가능성 있죠. 의견 거절 여파로 회사가 유지될 가능성도 낮은데 돈 갚을 시간을 계속 주는 건 무의미하니까.
하지만 현재 피플젠터 재정 상태로는 빌린 돈을 갚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부실 채권. 부실 채권으로 만들어서 매각하자. 그런가? 네. 오케이 좋아. 그럼 매수인? 아니 매도인? 네. 테일 회계법인이 채권을 파는 쪽과 사는 쪽 둘 중 누구 편에서의 수익률을 더 많이 받겠냐고 묻고 있잖아. 아, 그게 700억 되었다고 소문나봐야 주주들한테 욕이나 먹지. 뭐 좋다고 채권 매각하겠다고 나서겠나. 행장 임기 끝날 때까지 대충 뭉개면서 시간이나 때우려고 하겠지. 일이 성사되려면 지사은행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큰일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정우, 저한테 지산은행을 설득할 방법이 있습니다. 웩더독이란 말 아십니까? 웩더독. 개를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가 꼼짝도 하지 않으면 꼬리를 움직이면 된다는 뜻이잖아. 피플젠터의 주채권자인 지산은행을 여기 개의 머리라고 치면 지산은행에 비하면 푼돈이지만 어쨌든 피플젠터의 돈을 꿔준 다른 은행을 여기 꼬리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머리가 돈대인 걸 들킬까봐 아무 탈 없는 척 꼼짝 안 하는 게 문제니까 머리 대신 여기 꼬리에 있는 다른 은행이 총대를 메고 피플젠터 부실채권을 먼저 매각하게 만들면 됩니다. 똑같은 회사가 똑같이 돈을 빌렸는데 누군 문제가 없다 그러고 또 누군 문제가 많다고 대놓고 짓는 꼴이라 자연히 사람들 이목을 끌 수밖에 없겠죠. 그걸 본 지산은행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우리도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은행을 압박할 테니까. 지산은행은 태일회계법인 말대로 부실 채권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꼬리가 머리를 제대로 흔들어버렸으니까. 뉴스텝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매도팀은 철저하게 파는 쪽의 입장에서 적어도 이 값은 받아야 본전이다 싶은 가격 최저 매각가를 뽑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물건을 내다 팔면서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른다면 장사 허탄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우리가 정한 이 원가 최저 매각가보다 큰 금액을 써낸 사람들 중에 제일 높은 값을 부른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죠. 그 입찰 희망자가 써낸 가격이 저희가 뽑은 최저 매각가보다 전부 다 낮으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기는 회계사들 단체로 섭혔을 각이긴 한데 실제로 그런 일은 없고 만약 한두 업체가 그런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 팀이 감이 없거나 아니면 살 생각이 없거나. 근데 살 생각도 없으면서 굳이 비싼 참가비까지 내가면 입찰에 들어올 린 없으니까. 싸게 사면 살수록 우리 매수팀이 이익이 커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최저 매각가는 살짝 넘기면서 다른 경쟁 업체들보단 1원이라도 큰 금액을 써내는 게 우리가 이길 유일한 방법입니다. 최저 매각가가 얼마인지 매도팀이 직접 물어보면 안 되는 겁니까? 같은 회계법인의 매도팀이 있는데 굳이 어렵게 최저 매각가를 따로 뽑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그건 불가합니다. 공정한 경쟁 입찰을 위한 강력한 금지 규정이라. 쓸데없는 불상사 만들고 싶지 않으면 매도팀 근처에 널씬도 않는 게 본인 신상에도 좋을 거고. 참가를 안 할지도 모르겠다니 회장님. 아니 그게 그렇더라고. 피플젠터랑 M&A 하려고 했던 것도 아들내미 횡령배임으로 잡혀갈까봐 그랬던 건데 아 두 사람 덕분에 해결됐잖아. 근데 이제 와서
그 쓸데도 없는 회사 내가 사서 뭐하나 싶더라고. 그 확실히 안 한다 아니고 그냥 고민, 살짝 고민이 된다 뭐 그런 거지. 제 말 뜻 아시죠? 회소공포증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안색이 별론데. 아, 뭐 설마 누굴 치안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매수팀은 매도팀이랑 말도 속지 말래서. 그게 최저미 가가 얼마인지 서로 공유하면 안 된다고. 사고 난다고. 그쪽 매수팀 입찰제 한가 얼마예요? 경매에서 얼마 쓸 거냐고요? 네? 모르죠? 네. 나도 몰라요. 매도팀 최저 매각가가 얼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뭘 알아야 정보를 공유하고 사고를 치지. 사고는 뭐 아무나 치는 줄 알아요? 다 급이 되고 수준이 돼야 치는 거지. 그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가까이 와요. 뭘 이렇게까지. 아, 저 서류. 거두하는 계약서는요?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부탁해요. 아, 저 뭐라도 그 매도팀 정보를 알면 우리 팀에 유리할까요? 그럼요. 그래야 최저 매각가 산출 기준을 짐작할 수 있을 테니까. 뭐 그것만 알아도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고. 왜요? 뭐 알아낸 거 있어요? 아니요. 그냥 여쭤봤습니다. 아, 부탁해요. 심영우 눈에 들려고 물불 다 안 가리는 줄 알았는데 왜? 원칙의 힘이죠. 나 살자고 남 죽이는 짓은 안 하겠다는 원칙. 진짜 힘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게 만드는 거니까. 알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라. 피플조엔트랑 같이 묶어서 팔 부실채권 패키지를 다시 짜라냐? 문책당할 게 뻔해서 나 퇴직할 때까지 걸리지만 말하고 감춰놓은 악성 채권, 꼴통들 있으시잖아요? 회계사님도 참. 그런 게 어디 있다고. 이번 부실채권 매각 때 그 물건들 싹 다 떨궈내시죠. 아니, 되겠어요. 이번 건 꼭 성사시켜야 된다고 테일 회계법인에서 좋은 물건으로 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 테일 회계법인이 아니라 제가 처리해드린다고요. 그것도 아주 비싸게. 패키지에 어떻든 간에 사갈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래 성사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회계사님 조건은 뭡니까? 앞으로는 저하고만 일하시면 됩니다. 지산은행엔 제가 곧 테일 회계법인이 되는 거죠.
강현 그놈이 M&A를 어그러뜨린 것만 해도 내가 억장이 무너지는데 네가 부실 채권 매각까지 파토를 해? 파토 안 나니까 걱정 마시죠. 상하그룹 이찬주 회장이 안 사고는 못 베길 테니까. 이찬주 회장이 미쳤다고 그딴 쓰레기를 살 것 같나? 뭐 당연히 본인이 갖기 싫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딴 사람 손에 들어가는 건 더 싫을 텐데. 아니다. 무섭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누가 그딴 쓰레기로 이찬주 회장을 협박이라도 한다는 얘기냐 뭐냐? 장부 열람권. 장부 열람권이 뭐 어쨌다. 정부 열람권. 피플젠트의 부실 채권을 사는 사람은 피플젠트의 재무제표, 기타 모든 장부를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겠죠. 상하그룹 후계자가 될 이보성의 지부가 고스란히 담긴 판도라 상자 같은 그 장부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갖고 싶을까요? 계속. 이찬주 회장 동생 이성주. 형보다 나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상하그룹에서 쫓겨난 비운의 왕자. 아버지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회장 자리에 앉았을 수도 있는데 이성주 회장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됐죠. 그래서 이번 매각딜에 이성주 회장 대리로 네가 나서겠다는 거니? 사채업자라는 비웃음까지 들어가면서 돈을 모았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를테면 뺏긴 내 자리를 되찾고 싶다 같은? 아무래도 이번 부실채권 매각딜의 진짜 매물은 피플젠트의 장부 열람권 이거 같은데요, 전? 이성주 그 자식이 얼마나 집요한지 그놈 내쫓을 때 부대표님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새끼 손에 장부가 들어간다? 우리 보성이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라니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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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거 무조건 막아야 돼. 사. 100억이든 1000억이든 무조건 사. 장부 무조건 사서 내 눈앞에 딱 갖다 놓으라고. 내가 한승주 회계사님 팀으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와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너 이 월급쟁이가 뭔지 아직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나한테 저쪽 심의원 의사 매수팀이 입찰 재가가 얼마인지 빼낼 생각으로 이러는 거면 단념하시죠. 회계사적 양심을 걸고 그런 일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니까. 아는 게 없어서가 아니고? 나 간다. 간평법인이랑 약속 있어. 더 못 놀아줘. 계획이 있어서 거기 있었던 겁니다.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요? 아, 왜 자꾸 내 계획에 끼어드냐고요? 계속 거기 있다가 네가 다칠 테니까. 근데 넌 혼자 일어날 힘도 널 일으켜줄 사람도 없으니까. 쓰러지면 네 계획이고 뭐고 다 끝이라고. 비밀유지 계약서는 작성됐어? 네, 여기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대출 가격서 도착하면 바로 됩니다. 저 아무리 낮게 잡아도 최저 매각가는 50개 이상 될 것 같으니까 입찰 제한가는. 담보자산 간평보고서 확인됐습니까? 네, 확인됐습니다. 어떠세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이렇게 가자. 야, 장호. 네? 입찰 제안과 안 적었지? 네, 현장 가서 적는다면서요. 입찰일에 별일 다 했다고 했던 거 잊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 네.
입찰 전서 곧 마감합니다. 잠시만요. 에센 인베스트먼트 측 입찰 제안서입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900억. 넉넉하게 900억 써버려. 회장님, 지금 금액도 충분합니다. 이미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난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히 필요하다니까 그러네. 써. 지금 전의 말이 들리겠나? 날뛰고 싶다면 날뛰게 둬야지. 이 회장이 비싸게 살수록 성공 보수도 늘어나서 우리가 손해볼 것도 없고. 안 그런가? 퍼스트 투자 신탁 549억, 상하그룹 지주회사 901억. 그리고 마지막 SA 인베스트먼트 330억. 피플젠토의 8개의 부실 채권이 상하그룹 지주회사에 낙찰되었음을 공개합니다. 태일 회계법인 한승조입니다. 이성조 회장님. 방금 누가 힘이 가진 진짜 힘은 힘을 직접 쓰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상상과 두려움만으로 이찬주 회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이성주 회장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빌려달라. 네. SA 인베스트먼트 이성주. 이 이름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다 쓰고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뭐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법이니까. 감사합니다. 그 엔터 회사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이 상황은 흥미롭네요. 특히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 돈을 함부로 쓰는 그 오너리스크 부분이. 이기길 빕니다. 네, 반드시 지는 걸로 꼭 이기겠습니다. 아까 900억 하는데 소리 지를 뻔했잖아요. 낙찰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900억이 아니라 600억을 써도 이기신 건데 역시 재벌이라 그런지 배팅이 화끈하시네요. 감동받았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이용할 줄 안다. 아주 제법이구나. 좋은 선택이야. 그 상대가 아버지가 될 날도 머지않았을 겁니다. 혹시 태일 회계법
법인 회계사님 계십니까? 아, 네,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일처리가 깔끔하고 확실하십니까? 그런 거라면 해비건설 케이스 때 나도 경험했지. 여기 한승조 회계사님이 문을 닫는 게 맞다! 그 결론을 내주는 바람에 청산을 바로 위로 붙였잖아. 왜 그러셨어요? 뭐가? 해빛건설이요. 뭐 때문에 회사 문을 닫으라는 청산 결정을 내셨냐고요? 사람 목숨이 장난도 아닌데 어떻게